예,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예, 솔로몬의 감사라. 솔로몬의 감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소가 2만 2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소 다음으로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다. 이 양과 소를 합하면 거의 뭐 한 15만 마리 되는 양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드린 사람이 아마 솔로몬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짐승과 소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많은 은혜를,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요, 지혜의 솔로몬보다 앞서가는 사람 없고, 솔로몬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부와 영화를 누렸고, 솔로몬 한 사람에게 이 많은 권세와 영화와 많은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온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축복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임한, 다윗보다도 더 크게 임한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권사님, 우리 특별히 우리 몽고메리 한인 노인에서 오신 우리 회장님도 오셨고, 우리 사무총장님, 그 다음에 총무님, 그 다음에 이성무 감사님도 오셨고, 예, 우리 또 한마음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 이 축복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솔로몬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보다도 많은 영토를 소유하고 솔로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을 받았습니까? 11년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11년째입니다. 11년째 7년 동안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경은 낙성식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간단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 넓이가 10미다, 길이가 30미다니까요. 우리 성전이 넓이가 한 8미다가 됩니다. 길이가 한 10미다 되니까 요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넓이가 10미다, 길이가 30미다. 30미다니까 여러분들이 주차해 놓은 그 주차장 길이만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 성전을 쳤어요. 7년 동안 많은 금은 보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솔로몬이 기도함에, 역대하 7장 1절에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불이 임했다. 불이 임했다는 것은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내려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전들 광장에서 벌벌 떨고 그 도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사장들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불이 내린 것을 본 후에는 한 사람도 당당하게 하나님 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고 솔로몬이 결단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질 때에 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리자 해가지고 소가 2만 2천 마리입니다. 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마리. 지금 밖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용광로 같은 불이 타오르면 그 속에다 소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행한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가정은 축복의 꽃이 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차라리 생선을 먹고 차라리 야채를 먹는 것이 낫다. 그 대궐 같은 집에서 서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는 저 음막에서 초막에서 아주 원망 불평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 생애가 다 희망이 있고 생애가 다 복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아주 가난한 이 농사꾼이 어느 날 가을에 보니까 무가 잘 됐어요. 무가 한 무가 그냥 얼마나 예, 장군부처럼 보기가 아주 너무 좋아요. 야, 이걸 우리가 뽑아다가 집에 가서 요리해서 먹느니 차라리 그 농부 마음이 참 아름답잖아요. 야, 우리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에게 한번 갖다 줘보자. 사또. 그래서 그 물을 잘 닦아가지고요. 아침녘에 해가 뜰 무렵에 사또에게 그 큰 물을 가져갔어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또님, 사또님. 우리 사또님께서 고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농사를 잘 쳐서 이렇게 밭에 많은 무가 있지만 가장 값진 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사또 덕분입니다. 그랬어요. 그 사또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기특해요. 이야, 너 참 기특하다. 그래서 사또가 자기 종에게 하는 말에 야, 그 곡간에 뭐 들어온 거 없느냐 하니까 예, 어저께 황소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황소 이 가난한 농부에게 주어라. 무가 좋은 농부에게 주어라.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줬는데 뭘 받아왔어요? 예, 큰 기름진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신이 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닐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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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아주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야, 저 가난뱅이가 어떻게 저거 저 황소가 저거 평생 대지도 없는 집안에 어떻게 황소가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가만히 물어보니까 염탐을 해보니까 예, 어저께 물을 뽑아다가 깨끗이 닦고 예, 물을 갖다 줬더니 사또가 황소를 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야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앞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황소를 끌고 갔어요. 그러면 대궐 같은 집을 주겠지. 아니 물을 갖다 줬는데 100만 원짜리 황소를 줬는데 내가 황소를 갖다 주면 우리 사또가 감동받아서 뭘 줘요? 대궐 같은 집을 주지 않겠어? 옥탑방 또 옥탑땅 그 기름진 땅을 아마 한 천평 줄 거야. 그래가지고 황소를 끌고 어리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예. 우리 사또님이 고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소가 기름지고 잘 돼서 내가 사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황소를 드립니다. 야, 너 참 기쁘다.
그거 뭐 들어온 거 없느냐 하니까 예 어저께 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무 갖다 줘라. 무 가져가가지고 시원하게 묵고 끓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황소를 갖다 줬는데 예 무를 가져온 거예요. 감사하는 차원이 달라요. 가난한 농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사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순진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 이 두 번째 이 부자가 갖다 준 황소는 예, 순진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행하는 일들을 감동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고 모든 복을 내려주니까 솔로몬이 거기에서 낙성식을 연장해서 칠칠절을 또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칠칠절을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예,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단의 성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또 초막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절기를 계속 이어서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어리고 백성은 많고 나라는 크고 내가 어찌 어리석은 자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어리고 백성은 많고 나라는 크고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낙성식에 이어서 지금 계속 예, 초막절을 지키고 또 성회를 또 연장해서 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날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까지 솔로몬이 마무리를 합니다. 절기를 다 정성을 다하여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똑같은 성일이고 똑같은 주일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 힘든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도 솔로몬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감동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여서 믿음 생활 잘하여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최고의 부자로 살았고 성공자로 살았고 행복자로 살았고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를 다 누렸으며 세상을 완전히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자여 능력자여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셨던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아마 3일 전입니다. 카톡을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KBS 방송국에서 아마 지난주에 방영했던 것을 누가 동영상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끝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여러분 참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천시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래요. 그 다음에 가난한 도시가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안산이랍니다. 안산. 안산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 영등포랍니다. 영등포. 아주 그들은 부천, 안산, 이 영등포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아주 극빈자들이 많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에 보면은 그 도시에 보면요 그게 하나같이 다 그 도시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예, 이 예, 여당이 이 국회의원이 없어요. 부처는 거의 다 더불어민주당이고 안산도 거의 다 더불어민주당이고 영등포도 거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온 데는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도 아주 빈민들이 사는 사람들 중에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저 밑에서 뒷짐을 지고 올라옵니다. 동영상은 KBS 방영한 그 한 드라마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드라마는 아니고 예, 어떤 인간시장 같아요. 보니까 그 할머니가 쭉 걸어오면서 제가 그걸 끝까지 봤어요. 오면서 쓰레기통에서 뭐 이 상자도 줍고 그러면서 한참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요. 얼마나 한참 올라간다면 끝까지 그 달동네까지 올라갑니다. 그분이 달동네까지 올라가더니 거기서 이제 인터뷰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그래 과거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니까 예, 과거를 나에게 묻지를 말라는 거예요. 78세 된 할머니입니다. 78세 된. 저 지방 시골에서 살았는데 예, 너무너무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왔는데 여러분 서울 그 한복판에 지금도요. 지금도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분이 지금도 얘기하는데 여기 한 100가구가 사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쓴다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그 100가구가 집안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그 여기는 화장실이 없네 하니까 예 저게 공중화장실이에요. 우리 그 100가구가 다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디다. 예, 팔남매를 두었습니다. 팔남매. 여자 다섯, 남자 셋을 뒀습니다. 그런데 남자 셋은 다 죽었습니다. 팔남매가 있지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달동네 혼자 정부에서 나오는 건 25만원 그것 가지고 겨울에는 그냥 뭐 추워도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언제 남편은 돌아가셨습니까 하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은 도박. 도박꾼이랍니다. 도박. 알코올 중독. 도박 알코올 중독하면 또 뭐가 나오죠? 예, 세 번째 나오는 게 있죠. 예, 세 번째 여자. 거기에 미쳐서 평생을 살아서 애들 7살, 8살, 9살, 10살, 15살 그때 아이를 남겨놓고 팔남매를 남겨놓고 그렇게 술도박 또 예, 도박꾼 또 예, 여자 이 세 풍류를 따라 살다가 그만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제세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달동네 그 높은 곳에서 첫 달, 둘째, 셋째, 넷째 딸이 살고 있지만 딸 집에 갈 수 없는 그 딸도 그 어머니처럼 형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 아들은 하나는 30대에 죽고 하나는 40대에 죽고 하나는 30 중반에 죽었다. 죽은 지 얼마 안 됐대요.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나 그 짤막한 10분짜리 동영상이지만 그것을 제가 보는 확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참 거기서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느끼는 바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길이 없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연탄 한 장 뗄 수가 없어요. 연탄도 뗄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극빈자에게 주는 25만 원 가지고 그 2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견뎌야 되고 겨울을 나야 합니다. 아,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자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요, 또 도박 중독자요, 또 여자에 빠져서 인생을 풍류화처럼 살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얼마나, 지금도 78세 된 그 어머니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지. 참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는데 상자라고 하는 상자는 다 그거 밑에 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올라가야 돼. 그걸 또 팔려면 가지고 내려와야 돼. 고물상이, 저 산꼭대기 있는 고물상은 없잖아요. 고물상이 다 밑에 있지. 그러니까 그걸 또 쌓아놓고 또 그걸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내려와야 돼, 그 상자를. 여러분 아마 교회 가면 그거 상자값, 교회 나오면 아마 그 상자값 한 달에 한 2, 30만 원은 그냥 교회에서 줄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 그 어느 목사님이 그 불쌍한데 그거 안 주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만 하면 우리 교회 한 500부씩 드릴 거야. 근데 비행기 타고 여기 올 수가 있어야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마다 마찬가지예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무슨 길이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0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나를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솔로몬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러므로 잠언 22장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랬어요. 함정이 있다. 사람의 힘으로 이 가시를 극복할 수가 없고 함정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 인생이 잘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박국은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시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예, 이민 온 지 이제 86년도에 이민 왔으니까 거의 한 35년 됐습니다. 35년 됐을 때 86년도에는 예,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애들도 엄청 많았어요. 저희 애들도 여름 학교가 되면은 엑셀을 보는데 엑셀에 보통 400명, 500명씩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엑셀이 너무너무 애들이 없어가지고 뭐 잘해야 여름에 뭐 100명도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원장을 물어보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다닐 때는요, 예,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거기를 다닐 때는 여름에 400명, 500명씩 했어요. 막 스쿨복스가 막 드러날랐어요. 그런데 예, 저희 교회에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예, 나왔어요. 목사님, 내가 다운타운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이 가게를 열면 내가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래 무슨 가게요? 하니까 뭐 마구라도 팔고 뭐 자팔해요. 뭐 양말도 팔고 뭐 이것저것 팝니다. 그래요. 다운타운에서 이거 팔면 예, 장사가 되면 내가 주일날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장사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 한 32년 전이죠. 한 8,000불만 빌려주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예, 우리 사모가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머리 깎아주고 파마해줘가지고 번 돈을 예, 잘 모아뒀는데 그걸 빌려줬어요. 그런데 한 두 개월 후에 망했어요. 이분이 망했어. 왜 망했냐면 우회가 극장이에요. 극장. 극장인데 이 극장에서
화장실이 새는데 화장실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장실이 그 오물이 다 그 가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안 되지. 오물이 떨어는데 무슨 방법으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장사가 잘 됐는데 크로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분은 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분을 지금 만나요.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가정의 문제를. 그런데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이 있지만 주일날 한 시간 아니에요. 한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역대하 7장 10절입니다.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나라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된다면 이 땅에 못 사는 나라 없고 못 사는 사람 없죠. 내 맘대로 됩니까? 우리 자녀들 내 맘대로 돼요? 안 됩니다. 내 맘대로 되면 다 하버드 대학 보내고 다 예일 대학 보내고 지금 다 저 백악관에서 국회의원하고 다 뭡니까? 장군 되고 별 달고 예, 사업가 되고 빌 게이츠처럼 내 마음대로 되면 다 되죠. 그러나 세상은 예,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우리 교회 나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한국에서 엿장수했습니다. 엿장수. 엿장수 목사님이 계세요. 예. 엿할 때는 마음도 편하고 엿할 때는 내 마음대로 엿도 주고 강냉이도 내 마음대로 주고 누구 마음대로 줘요? 예,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싶으면 왜냐? 엿장수가 주인이니까. 아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요. 엿장수는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목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사모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죠? 연합교회 조용호 장로님 아주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템플대학교 음대 교수고 그리고 연합교회 그 성가대 취재자고 그분이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예,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많지 않아요. 82세에 그 잘나가던 그 장로님이 그 치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을 치매 걸렸어요. 말이 좋아 치매제 옛날 말로 말하자면 망령입니다. 망령 아니에요. 마지막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필라델피아에서 연합교회만큼 힘있고 능력있고 연합교회만큼 사이즈가 큰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그 교회 200명 300명 성가대 지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템플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장수도 하지 못하고 82세 나이에 그것도 치매로 몇 개월 고생하시다가 그만 지난주에 82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받도록 섬기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